네, 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성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일부 학생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남녀공학 성비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녀공학을 준비하는 학교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화장실 개선 사업비와 교육과정 운영비 등 3년간 총 6억 원이 지원됩니다. 남녀공학 전환 신청은 5월 말까지며 교육청은 남녀공학 적정성 등을 심사해 7월 중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를 확정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